능력 시험 역사 에듀.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토지 제도가 쭉 가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즉 이제 고려 시대가 전개되면서 중간에 이제 이런 걸 겪죠. 예, 무신 집권기, 그다음에 이제 원 간섭기, 예, 이런 걸 겪게 되면서 고려 말이 돼요. 예, 그러면 이 시기에 이제 성장한 사람들이 있죠. 예, 바로 이제 문벌 귀족 애들, 그 다음에 무신 집권기에 성장한 사람들, 그 다음에 부원 세력들, 이런 사람들 합쳐서 이제 권문 세족이라고 합니다. 예, 권문 세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대로 말도 안 들어요. 예, 왕권은 계속 약해지고 말도 안 들어요. 뭐 전시과 받은 거 반납 안 해요. 예, 그 다음에 막 불법적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막 겸병합니다. 예, 그러면서 대농장을 경영해요. 예, 그래서 뭐 이들의 땅은 산과 하천, 산천을 경계로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얼마나 땅이 없는지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입추. 예, 세워요. 추. 예, 그러니까 바늘, 송곳, 이걸 세울 만한 땅도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다 해먹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대, 토지, 겸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우리 정치사 할 때 배웠죠. 공민왕 때 나왔던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돈을 등용해서 했던 거. 예, 전민, 변정, 도감. 을 설치해서, 예,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그 다음에 억울하게 뺏은 땅 돌려줘라 했는데, 결국에 공민왕이 시해되고, 신돈도 죽임을 당하면서, 이게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예, 이러한 현상들, 예, 요런 흐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번에 보면, 귀족들의 토지 겸병과 농장 확대. 예, 그래서 전시과 제도가 붕괴하고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서 고려는 신진 관료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이제 줄 게 있어야죠. 그래서 녹과전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뭐 봉급 같은 거예요. 봉급, 녹봉, 예, 그런 걸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거의 뭐 있으나 마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지 제도에 대해서 우리 봤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세금을 수취하죠. 예, 그런 내용이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세를 수취하는데 내 땅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곡물을 생산하면 10분의 1, 10%, 그다음에 국가 공유지 같은 데서 생산하면 4분의 1 해서 25% 정도를 수취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 공납이라고 해서 특산물을 내는 거, 그다음에 부역이라고 해서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남이라고 해서 16세부터 59세, 우리 조선시대 가면 16세부터 60세로 바뀌어요. 예, 16세부터 59세 남자들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뭐 관악, 사찰, 성곽, 뭐 재방축조, 도로보수 이런 데 이제 동원되기도 하고요. 몸으로 때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역이라고 했는데 몸으로 때운 요역, 그다음에 군대 가서 훈련받고 군사로 근무하는 군역,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 조세 수치는 지방의 수령, 그다음에 실무는 향리가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그 수령이 파견된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속현 같은 경우에는 향리들한테 시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 그거와 결부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조운해서 조세를 운반하는 그러한 제도를 조운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에 실어서 이제 이렇게 바다, 그다음에 뱃길 이런 걸 통해서 조세를 옮기는 거죠. 이런 걸 조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 운영은 호부, 그 다음에 삼사가 있습니다. 호부하니까 또 갑자기 헷갈리시는데, 삼성육부제,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갖고 와서 고려만의 독자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도, 병마사, 식목도감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 나오고, 그 밑에 이, 병, 호, 형, 예, 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병, 호, 호. 예, 호부, 그 중에 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인구와 토지를 파악하여 호적과 양안을 만들어서 관리했다. 세금을 거두려면은 누가 있는지, 누가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호적 같은 거 관리하고, 예, 이게 바로 호부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삼사가 있는데, 삼사는 이제 말씀드렸었죠. 조선시대 삼사와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삼사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거, 조선시대 삼사는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일컬어서 삼사라고 한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이라고 하는데요. 예, 창고예요, 창고. 예, 그래서 뭐 저장하고.
좌창, 우창, 용문창 등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상평창, 의창 이런 게 중요합니다. 예, 상평창은 물가를 조절한다 그랬어요. 예, 곡식이나 뭐 물건들을 비치했다가 물가가 오르면 이제 푸는 거죠. 예, 그다음에 물가가 내릴 때는 또 다시 비축을 하고 그래서 물가 조절을 담당하는 게 상평창이 있었다라는 거 객관적인 그런 단편적인 사실들이 보기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의창이 나오는데요. 의창은 빈민 구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빈민 구제 역할. 예, 백성들한테 곡식 빌려주는 창고, 의창이라고 해요. 이거 보니까 뭐 떠오르는 거 있죠? 예, 쭉 올라가서 고려 태조 때, 예, 흑창이라는 거, 빈민 구제를 위해서 설치했다는 거, 그거 연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흑창, 그 다음에 의창 나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왕실 재정은 내장택, 내고 등을 통해서, 뭐 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경제 활동인데요. 예,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이제 교류하고 이제 화폐인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부터 나올 거예요. 화폐부터. 예, 제일 먼저 이제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토지를 개간하고 밭농사, 논농사, 뭐 농상지뷰, 문익점 이런 사람들 나와 있죠. 예, 그 중에서 농상지뷰, 그 다음에 문익점 이것도 단편 사실로 보기에 잘 나옵니다. 선택지예요. 그래서 이제 농상지뷰 같은 경우에는 고려 후기에 이암이라는 사람이 원의 농서를 소개한 것이고, 그다음에 문익점 하면 우리 다 알죠. 목화씨. 그래서 의생활이 바뀝니다. 예, 목화에서 이제 솜 옷을 만들어 입어요. 이후부터. 예, 그 이전에는 굉장히 좀 추웠죠. 예, 사기 힘들었어요. 근데 솜 옷을 만들어서 입게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상업의 발달인데요. 상업의 발달에서 시전이라는 거 봐주세요. 태조 때 개경에 시전을 설치해서 물품을 판매하게 했는데 이 시전을 관리하는 거, 예, 경시전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급에서 개별적인 이런 사실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이런 거 딱 나오면 생뚱맞게 우리 이제 수험생들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꼭 체크를 해두시고 이런 것들은 자주 보시면 나중에 이제 외우지 않아도 딱 보면 하고 이렇게 떠오릅니다. 예, 그래서 꼭 체크를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업의 발달로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장시나 행상,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여관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좀 문화재적인 걸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보로 설정된 게 있어요. 예, 여기 그림 보이죠? 이게 이제 여주, 경기도 여주에 있는 고달 사지라는 이제 폐사지죠. 예, 근데 거기에 탑신이에요. 탑신. 원래 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수가 있고요. 밑에는 거북이 모양, 용 모양이라고도 하죠. 예, 그 귀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탑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귀부에 이수를 그냥 얹어 놓은 겁니다. 예, 근데 그 이수에 보면은 한자가 써 있어요. 한자가. 예, 한자가 써 있는데 그 중에 원이라는 한자가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유추하느냐? 여주라는 곳이 지금도 왜 그 4대강 사원 뭐 이런 거 하면서 여주 보가 있죠. 예, 물길로도 예,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주 같은 경우에는 여행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다가 잘 수 있는 그런 여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하기 굉장히 좋았던 그런 지리적 위치였는데, 예, 그곳에 있던 고달사지, 예, 그 고달사가 이런 여관의 역할, 예, 지나가는 사람도 쉬게 해주고 이런 역할도 했다. 이렇게 유추하기도 합니다. 우리 좀 어렵게 나오면 문화재가 이렇게 나오고, 예, 이거와 관련된 고려시대 때 뭐 상업 발달, 경제 발달 이거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그러한 단어에 주목해서 이건 여관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밖에 병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란도는 우리 지도가 있어요. 예, 지도에 보면 병란도가 점으로 찍혀 있죠. 그래서 개경이랑 가까운 그 병란도를 통해서 예성강 근처예요. 지금 북한이죠. 예, 그곳을 통해서 거란, 여진, 일본, 송, 그다음에 아라비아 상인까지 왕래를 했습니다. 우리 아라비아 상인들, 예, 아라비아를 당신 대식국이라고 했어요. 예, 뭐 생각해 보세요. 낙타 타고 막 모래바람 날리고 예, 이런 데 있다가 뜨거운 데 있다가 송나라 거쳐서 고려 왔어요. 근데
파란 가을 하늘, 예, 음식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처먹어요. 그래서 대, 큰 대자에 먹을 식자, 그래서 대식국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무인상이라고 있어요. 예, 무덤 옆에 지키는 뭐 호석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무인상의 모습이 아라비아 사람 같아요. 이렇게 수염도 길고, 이렇게 코도 매부리 코고, 이런 사람이 조각되어 있는, 예,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활발했던 교류,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국문학적으로도 또 있어요. 그 처용가라고 있습니다. 처용가. 예, 그 처용가에 보니까 이제 그 남편이 왔는데, 이불 안에 다리가 네 개예요. 두 개는 부인의 다리고, 예, 두 개는 누구 건지. 예, 근데 그 처용이, 국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거의, 그 아라비아 사람, 예, 이걸로 묘사가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도 봅니다. 예, 그래서 당시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아예 고래 정착해서 사는 사람도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벽난도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죠. 예. 그다음에 이제 화폐인데요. 화폐에는 건원 중보, 사만 통보, 해동 통보, 해동 중보 등이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 화폐가 우리 시험 나온다면 화폐가 이제 딱 나올 건데 화폐에 한자가 써 있을 거예요. 한자가 그 한자를 보고 이제 유추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초의 화폐. 그다음에 의천, 예, 승려지만 원래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국가 정치에도 굉장히 깊이 관여를 했는데, 이 의천의 건위로 만들어진 화폐, 예, 숙종 때, 요 두 개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건원증보, 예, 최초로 만들어진 철전이라고 있어요. 철로 만들어진 동전. 그 다음에 이제 해동통보 같은 경우에는, 의천이 화폐론, 이라는 글을 통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만들자고. 예, 그래서 이제 숙종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해동통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의천과 관련해서는 해동통보, 예, 제일 먼저 나왔던 건 건운중보에서 최초의 철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활구인데요. 활구. 예, 활구에서 은병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죠. 예, 그 은병이라고 해요. 은으로 된 병이면 은이 많이 들어갔겠죠. 일종의 이제 고액 화폐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굉장히 특이하니까 우리 기억하기 쉽죠. 은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초라고 해서 원 간섭기에 이제 지폐, 종이로 된 화폐가 이제 유통되고 유통됩니다. 예, 그게 바로 보초라는 거. 예, 단편적인 사실이지만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밖에 이제 송, 거란, 여진, 일본 대식국과 교류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거란하고는 국경지대에 각장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식국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 대식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고려가 꼬레야. 이게 이제 서양으로 퍼져서 지금 꼬레야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이제 C-O-R-E-A인데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Japan이잖아요. 예, J보다 C가 먼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C를 K로 바꿉니다. 예, 그래서 코리아 이렇게 됐죠. 아, 이게 다시 C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 그게 원래 맞죠. 예, 근데, 그런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이제 국가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C로 바꾸는 게, 천문학적인 액수 같은데요. 여태까지 이제 뭐, Made in Korea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좀 머뭇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예, 바꿔야 된다는, 예, 그러한, 주장은 정말 타당한 거죠. 예,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입니다. 예, 수공업. 수공업에서는 관청수공업, 소수공업 나와 있어요. 소, 예, 향부곡 소, 신량역천인들 그 중에서도 소, 소는 이제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거기서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예, 그 소수공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별공이라고 해서 국가에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청수공업은 공장 안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고 국역이라고 해서 국가의 일정 부분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예, 남는 시간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또 물품을 팔겠죠. 예, 그래서 공장 안이라는 곳에 등록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사원, 예, 사찰에서 수공업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간의 수공업이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막 집신 엮고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간의 수공업이 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공까지 봤고요. 예, 잠시 후에 우리 칠판 좀 지우고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시험 역사 에듀.